난 30년 경력의 베테랑 투호사 한치의실 수도 영납할 수. 족밥! 인간과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지내온 시간이 긴 만큼 여러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은 위험한 전쟁터에서 인간과 함께 전장을 누볐고, 꿀벌은 인간에게 소중한 꿀을 선사했으며, 소들은 인간의 농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만 봐도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에게 도움을 받아왔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긴커녕 큰 잘못을 저질러왔습니다. 인간이 동물에게 저지른 잘못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의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 많고 논란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때론 단순히 재미를 위해 벌어지는 이 사례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우는 소와 인간의 싸움으로 서양의 오래된 문화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명하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씨름과 영국의 축구처럼 스페인에선 나라의 국기로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우의 방식은 일종의 연극처럼 투우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 진행하는데, 투우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며 각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는 주역을 마타도르라 부르고, 소에게 작살을 꽂는 반다렐레오와 말을 타고 창으로 소를 찌르는 피카도르, 그리고 페네오라고 불리는 조수 여러 명이 존재하며 이들이 한조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투우에 사용되는 소는 들소로, 들소 중에서도 되도록 사나운 성격을 가진 개체들을 골라 선발하는데, 투우장에 올라오기 전 들소를 24시간 동안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두운 방에 가둬놓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사나운 성격의 들소를 더더욱 흥분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투우가 진행되면 주인공인 마타도르가 카포테라는 빨간 천을 휘두르며 투우의 시작을 알리고, 어두운 곳에서 하루종일 갇혀있다 나온 들소는 가뜩이나 흥분 상태에다 천까지 휘둘림에 약올리니 그야말로 미친 소처럼 광분하여 투우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때 빨간 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소가 빨간색을 보면 흥분한다고 잘못된 상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빨간색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소는 사실 생명이라 저게 빨간색인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천을 휘두르며 약올리다 들소가 흥분이 극에 달했을 때 마타도르는 퇴장하게 되고, 뒤이어 말을 탄 피카도르가 교대하듯이 등장합니다. 피카도르는 능숙한 말타기 솜씨로 들소의 공격을 피해가며 창으로 공격하는 역할로, 이 공격은 들소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활을 더더욱 돋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카도르가 탄 말이 들소에게 겁을 먹고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게 안대를 씌우는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합니다. 피카도르의 창에 찔린 소가 더더욱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할 때 뒤이어 반데릴레오가 등장하고, 이미 누적된 공격과 흥분으로 많이 지친 들소의 목과 등에 6개의 작살을 꽂아 공격합니다. 준비한 작살을 들소에게 모두 꽂아 공격을 마치면 반데릴레오는 퇴장하고, 어느덧 투우는 마지막 피날레만을 남겨놓은 채 주역인 마타도르가 이번엔 물레타라는 빨간 천과 검을 들고 또다시 등장합니다. 마치 투우의 시작처럼 마타도르는 물레타를 휘두르며 지칠 대로 지친 소를 마지막까지 도발하고, 최후의 힘을 짜내 돌진하는 들소의 심장에 검을 꽂아 죽임으로써 투우는 끝이 납니다. 투우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타도르에게 관중들은 환호하며 명예를 주는데, 이 명예라는 건 사실 들소의 귀로 투우에서 죽게 된 들소의 귀를 잘라 마타도르에게 준다고 합니다. 보기 드문 케이스로 투우의 내용이 너무 뛰어나다 싶으면 소를 죽이지 않고 경기를 끝내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스페인어로 사면한다는 뜻의 인둘토라고 칭합니다. 인둘토는 투우사에게 최고의 찬사로 여겨지지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현지에서도 인둘토는 천운으로 칭송받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투우의 방식은 전통적인 스페인식으로, 나라마다 투우의 규칙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과 같이 투우를 즐기는 나라인 포르투갈에선 절대로 경기장에서 소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엔 스페인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기장에서 소를 죽였지만, 1836년경 포르투갈의 여왕 마리아 2세의 명으로 경기장에서 소를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타국의 오래된 문화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존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투우의 방식은 잔혹함이 너무도 지나치다 보니 현대에 들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어마어마하며, 오죽하면 투우를 즐기는 스페인 등의 현지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대에 들어 스페인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우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고 금전적인 문제로도 타격을 받는데, 이 여파로 투우용 소를 도축장으로 내보내는 수가 급증했으며 투우사들도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투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엔 투우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투견은 개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말 그대로 개싸움입니다. 서양식 투견인 베어베이팅과 일본식 투견인 도그파이트로 나뉘는데 베어베이팅은 여러 마리의 개가 공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방식이고 도그파이트는 이름처럼 개와 개의 싸움입니다. 투견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라 그 자체로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란 것입니다. 투견이 인기를 끌고 관심이 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으로 싸움을 하는 투견에게 돈을 베팅하고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간단하면서도 잔혹한 경기였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 인간들은 단순한 싸움에서 멈추지 않았고 더욱더 강한 개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개량을 거쳐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며 심각한 동물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견종들로 도사견과 피플테리어 등이 있고 도사견의 경우 성질이 포악하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투견에 사용되는 개는 모두 수컷으로 무게에 따라 세 종류의 체급으로 나뉘어지고 나름대로 심판도 있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싸우다가 한쪽이 세 걸음 이상 달아나거나 다른 한쪽이 한 발 이상 앞으로 나서면 심판은 후자를 승리로 여깁니다. 과거 우리나라 장터 등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투견이 유행한 적도 있었을 만큼 특정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존재했습니다. 다행히 현대에 들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져 전 세계적으로 투견은 불법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투견을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선 아직도 투견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지역 조례로 금지하는 등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흔히 닭싸움이라고 부르는 투견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범위도 세계적으로 넓습니다. 중국에선 기원전 770년경 춘추전국시대부터 거론되었고 투우로 유명한 스페인은 투개로도 유명하며 미국에서도 현재는 불법이지만 과거엔 투개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닭이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호전적인 성격에다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도 한 우리에서 사는 닭들에게 싸움은 늘 일어나는 흔한 경우지만 투개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투견처럼 돈이 얽힌 도박이라는 것과 닭의 발에 칼이나 유리 조각을 달아놓고 싸움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닭들은 싸우다 다쳐도 피가 조금 나고 끝이 나지만 칼을 달고 싸움을 시키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투기가 진행되면 한쪽이 죽거나 크게 다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패배한 닭은 만에 하나 살아있다 해도 치킨이 됩니다. 더럽게 억울한 건 승리한 닭도 부상이 심해 앞으로 싸움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판단되면 역시나 치킨이 됩니다. 투기에 사용되는 닭은 일반 닭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싸움을 목적으로 사육된 개체들이기 때문에 각종 영양제를 비롯하여 사료부터 남다른 것을 먹여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일부 투개장은 한쪽에는 수의사가 다른 한쪽엔 요리사가 앉아있는 이상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투개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패한 닭을 먹으면 재수가 없어진다는 징크스 때문에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사례 중 투우를 제외하면 모두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음지에선 법망을 피해 투견과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 이것들을 그 나라만의 문화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투견 생활을 경험한 개는 평범한 가정으로 입양되더라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히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는 만큼 이게 과연 문화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동물을 좋아하지 않을 순 있지만 최소한 이들을 괴롭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